여름이 오면 정말 아름다운 수국을 볼 수 있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비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이곳은 바로 연화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바로 연화도인데요. 이 연화도는 통영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도착하는 섬입니다. 저는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서 첫 배를 타고 나갔는데요. 평일과 주말에 배 시간이 다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아침에 떠오르는 일출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연화도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봤습니다. 1시간 정도 지나자 이 연화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요. 환상의 섬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는 정말 도착하는 순간부터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. 연화도를 즐길 수 있는 코스는 두 코스가 있습니다. 저는 등산로보다는 연화도의 주요 볼거리가 있는 B코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. 이 수국섬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는 입구에서부터 벽화에 다양한 수국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조금만 걸으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초등학교를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는데요. 그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연화사 입구를 마주하게 됩니다.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 수국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. 하지만 여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. 연화사를 지나서 쭉 이어져 있는 이 길은 대략 한 2km 정도 되는 길 내내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이 수국길을 보니까 와, 또 한 번 동화 속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또 이 연화도에 있는 수국은 다채로운 수국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. 이 연화도에 올 때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도구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. 준비하지 않으시면 엄청나게 햇빛에 타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. 그렇게 길을 쭉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세 갈래로 이어지는 길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한쪽은 보더감을 가는 길, 한쪽은 연화봉을 가는 길, 마지막 한쪽은 출렁다리로 가는 길입니다. 그리고 이 세갈리길에서 용머리 해안이 보이는 수국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놓치지 마시고요. 저는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도 뒤에 다리가 보여서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. 여기는 바로 이 연화봉 정상입니다. 아까 보셨던 그 수국, 이 꼬불꼬불한 길에서 올라오시면 한 15분 정도만 올라오시면 볼 수 있는 곳이 이 연화봉 정상인데요. 올라오는 길은 쉽지만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경사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굳이 이 경사가 있는 곳을 올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올라오면 보이는 이 연화도의 360도 비경이 정말 괜찮고 아름답거든요. 특히 저쪽에 보이시죠? 계속해서 보이는 저 용머리 해안의 모습이 와, 대박인데요. 그래서 이 연화도는 수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비경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연화도입니다. 이 연화도에는 또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또 떠나보시죠. 연화봉에서 내려와서 저는 보덕함으로 향했습니다. 보덕함을 가는 길 내내도 수국이 자리 잡고 있어서
와 정말 수국섬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세갈래길에서 보는 풍경과 이 보덕암에서 보이는 풍경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출렁다리로 향해 갔는데요. 이 출렁다리로 가는 길이 은근히 길어서 여기가 맞나 싶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출구가 나타납니다. 출렁다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고 엄청 무섭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볼 만하고요. 정말 하나도 안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건너보시기 바랍니다. 이 걸으면서 보이는 이 연화도의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놀라웠습니다. 이 출렁다리를 건너면 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. 이 길도 처음에만 어려워 보이고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가볼만 합니다. 이 전망대를 도착하면 이 연화도의 멋진 풍경을 계속해서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. 오른쪽에 보이는 용머리 해안과 그리고 이 기암의 절벽들이 와 정말 감탄사가 끊임없이 나올 만큼 저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바다의 파란색과 어우러져서 섬 여행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닐까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제가 연화도를 다 구경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꿀팁이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연화도 산길 트레킹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코스로 연화도를 즐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연화봉과 보덕암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힘드시다면 굳이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세갈래길을 따라서 다시 내려오시면 그 연화도 선착장에 동두암까지 가는 택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택시를 타고 동두암까지 가셔서 출렁다리와 그 마지막 전망대를 즐기면 충분히 여유롭고 힘들지 않게 연화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즐긴다면 다시 연화 황구로 가서 점심도 먹을 수 있고 또 바다멍도 때릴 수 있고 또 수국 사진이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수국 사진을 더 찍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코스로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국섬, 수국섬이라고 불리는 연화도를 와보니까 정말 왜 이렇게 불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. 여름에 섬으로 떠나는 여행이 저는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한번 이 통영의 연화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